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구에서 온 장호성이라고 하고요. 보면서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같이 즐겨요. 나 어릴 적 우리 엄마 내게 하신 말, 이 다음에 커서 뭐 되라고 그러니, 존경받는 의사 변호사가 되려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. 맘마마마더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. 스티비 원더 비지스처럼 노래할래요. 너는 배 나와서 안 된다.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. 세상 밝게 비추는 노래할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직접 기타 치시면서 지금 이 기타하고는 유현상 씨하고 좀 아주 가까울 것 같아요. 근데 통기타는 아니잖아요, 그죠? 아니요, 네. 괜찮아요. 저도 어느 때는 또 통기타도 치고, 예, 뭐 엘릭 기타도 치고, 예. 근데 기타를 참 잘 치시네요. 사실 저렇게 감사합니다. 혼자 저 기타를 메고. 이게 블루스 장르인데, 그것도 이제 뭐 느린 게 아니라, 느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뭐 호흡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이건 빠른 템포의 블루스 장르인데, 진짜 노래를 진짜 잘하시네요. 그 뭔가가 저분을 보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힘 있는 그 목소리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프로필 보니까 뭐 대상 우승 뭐 수상 너무 많네요. 자격 있습니다. 예, 참 힘든 장르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네, 아,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고입니다. 네. 이거는 작사가님. 네, 장호성 씨. 네. 오늘 선곡이 마이선인데 사실 이 노래는 김건모 씨가 불러서 약간은 미석이면서 이렇게 재밌게 부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힘있게 그 노래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기타하고 이 밸런스가 조금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다른 그 선곡을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노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기타하고 서지우 씨하고는 관계가 없죠? 저요? 네. 아, 너무 배우고 싶은 악기입니다. 예. 네. 노래가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, 저는.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저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좀 짧게 편곡을 사실 하고 들려드리긴 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죄송한데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만 듣기엔 조금 아까워요. 네, 뭐 짤막하게라도 뭐 예, 한 곡 더 전해드릴 그럴까요? 수 있을까요? 네. 네네네. 그러면 네.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다른 김건모 씨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달이 너무 절약해
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. 네, 여기까지. 어, 네. 저희 오늘 선곡이 이 노래가 선곡으로 알고 저희들이 듣겠습니다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거 봐요. 네. 이렇게 지금 본인의 매력과 본인의 어떤 노래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. 근데 아까 네. 좀 전에 정말 순식간에 뭐가 지나가서 기타의 그 어쿠스틱한 사운드하고 목소리하고 그냥 웃자식걸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청해봤던 거고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뮤지션이 되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장우성 씨는 서주호 씨한테 큰 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. 근데 아까 그 가성 부분 할 때 목 감기인 게 티가 났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못 느꼈고요. 아. 그래서 굉장히 톤도 좋고 리듬도 잘 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음악적으로 깊이가 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. 좀 즐겼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